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주방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고 잘 쓰는 그릇과 냄비 그리고 프라이팬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그릇이나 냄비 중에서도 유독 손이 자주 가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먼저 제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그릇은 바로 이 파스타볼 종류입니다. 이건 스임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했고 이쪽은 노르딕 네스트 다이닝 제품입니다. 제가 파스타를 자주 해먹는 건 아니고요. 평소에 한 그릇 음식을 자주 먹는 편이라서 이 그릇들에 손이 특히 많이 가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주말부부라서 평일에는 저 혼자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아직 좀 자취하는 느낌이 있는데 설거지 거리가 많이 나오지 않게 여기에 밥이랑 반찬을 한 번에 담아서 먹기도 하고요. 샐러드나 볶음밥류, 뭐 수프, 뭘 담아도 아주 잘 어울리더라고요. 쓰임 제품은 이렇게 약간 꽃잎 같은 디테일이 있고요. 이 노르딕 네스트에서 구입한 파스타볼은 약간 아이보리색인데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고 사용감도 좋아서 이게 제가 가장 아끼는 그릇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애용하는 브랜드의 그릇들인데요. 이 그릇들은 다 시라쿠스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저는 특유의 이 아이보리색이 너무 좋아서 여러 번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대도 꽤 저렴한 편이더라고요. 제가 그릇을 좀 잘 깨는 편이라서 비싼 그릇은 사지 않습니다. 특히 이 작은 접시는 요즘 식당에서도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앞접시로 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접시는 이렇게 딱 두 사이즈고요. 밥그릇도 최근에 구매를 해봤습니다. 귀엽죠? 이 브랜드에서 찻잔도 예전에 사모아둔 것들이 있는데 그냥 티백 같은 거 넣어서 차 한잔 할 때 딱 좋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식기가 대부분 화이트, 뭐 크림, 아이보리 색인데요. 제가 이런 색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한식이든 양식이든 뭘 담아도 잘 어울려서 이런 그릇들을 잘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색감이 있는 거는 제가 좀 쉽게 질리더라고요. 어쨌든 이 그릇들은 너무 하얀 색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누런 색도 아니어서 자연스러운 맛에 손이 잘 가는 것 같아요. 귀여운 맛도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커트러리랑도 되게 잘 어울려서 이런 조합으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주로 작은 사이즈 접시에는 밑반찬이나 빵, 샌드위치 같은 걸 많이 올리는 편이고요. 큰 접시에는 스테이크나 생선구이 같은 거 해서 자주 식탁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유리 그릇 종류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특히 컵은 무조건 투명한 유리로 사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요. 예쁘고 깔끔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물질이 묻었는지 육안으로 잘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위생상 좋더라고요. 먼저 이 큰 사이즈의 유리잔은 글라스 락 제품인데요.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마실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실 제가 원래 쓰던 큰 사이즈의 컵을 깨먹어서 이걸 최근에 새로 구매를 했는데 인터넷에서 한 3-4천원 정도에 팔더라고요. 싸고 튼튼해서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요즘 카페 가면은 좀 자주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컵들은 인스타그램에서 좀 유명한 키친툴이라는 곳에서 구매했어요. 사실 원래 용도는 둘 다 와인잔인데요. 술잔으로도 좀 너무 좋지만 이 컵 같은 경우에는 저는 평소에 물컵으로 쓰거나 커피 마실 때 정말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와인잔은 좀 귀엽죠? 가정에서 사용하기 딱인 와인잔인 것 같은데 사실 전에 저는 다른 와인잔을 몇 번 깨뜨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께도 좀 두껍고 윗부분도 뭉툭한 편이라서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 이 요거트 볼은 에이미 테이블이라는 곳에서 샀는데요. 사실 원래 요거트 볼이 원래 용도인데 이것도 그냥 물잔이나 술잔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 술잔으로 하면 약간 와인잔 같기도 해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유리 접시나 그릇들도 많이 쓰는 편인데 이 타원형 접시는 듀라렉스 제품이에요. 보시다시피 좀 유리지만 굉장히 튼튼하고 두껍고 견고한 편이에요. 유리 접시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음식을 올리든 그 요리의 색깔이 잘 살아나서 더 맛있거나 싱싱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앙증맞은 소스볼은 손님 초대할 때나 뭐 회 같은 거 시켜 먹을 때 소스 담아서 내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사이즈가 진짜 귀여워요. 그리고 이 유리볼은 이케아에서 구입한 건데 그냥 뭐 재료 이것저것 다 넣어서 섞거나 뭐 비비거나 할 때 너무 좋아서 저의 요리 필수템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프라이팬인데 이거는 제가 진짜 자주 사용하는 프라이팬이에요. 사실 이 작은 사이즈를 우연히 백화점에서 보고 예쁜데 세일까지 하길래 구매를 했었거든요. 이게 오덴세라는 브랜드 거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 제품이 겉에는 스테인리스고 안쪽에는 코팅이 되어 있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손잡이도 이렇게 스테인리스 소재로 되어 있는데 사실 스테인리스 펜을 사용하고 싶긴 한데 좀 다루기가 까다롭다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겉부분에는 스텐이고 안쪽은 코팅이 되어 있어서 요리 초보한테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음 프라이팬으로 스테인리스 펜에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원래 이 작은 사이즈인 24cm짜리를 썼는데 여기 뭐 볶음밥도 하고 달걀 프라이도 하고 전도 굽고 진짜 많이 사용했어요. 이렇게 많이 쓴 흔적이 보이죠? 최근에 이게 좀 많이 낡기 시작하고 크기도 좀 작아서 불편하길래 28cm짜리로 하나 더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작은 사이즈에 비해서 좀 무거운 편이라 꼭 두 손으로 들어야 되는 정도인데 예뻐서 좀 포기를 못하고 하나 더 사버렸습니다. 여기 이제 스테이크를 굽거나 고기 요리 같은 거 할 때 정말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냄비인데요. 이건 스테인리스 냄비인데 실리트 제품이고요. 결혼할 때 친구들이 세트로 사준 선물이었어요. 여기 이제 몇 개가 더 세트로 더 있었습니다. 프라이팬은 스텐에 도전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냄비에는 제가 완전히 적응을 해서 평생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 5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솔직히 관리를 거의 안 하는데도 이렇게 멀쩡한 상태예요. 겉에만 조금 그을음이 생겼고요. 어쩌다 한 번씩 안쪽에도 그을음 같은 게 생기면 물에다가 베이킹소다 풀어서 끓이고 그 다음에 닦아내면 말끔해지더라고요. 특히 이 작은 사이즈 냄비는 라면 끓일 때 정말 최고의 사이즈고요. 냄비 안쪽에 물량을 체크할 수 있게 눈금까지 그려져 있어서 진짜 편해요. 이 제일 작은 사이즈나 중간 사이즈 냄비에는 찌개나 국을 진짜 자주 끓이거든요. 한두 끼 먹을 정도만 끓여내기에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게도 꽤 가벼워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냄비들입니다. 그리고 좀 큰 사이즈 냄비에는 이렇게 찜기를 올려서 뭐 단호박이나 만두 같은 거 찌를 때 사용을 하거나 뭐 그리고 파스타면 같은 거 삶을 때 이 넓은 냄비를 사용하면 사이즈가 딱 좋더라고요. 그 다음은 또 제가 정말 사랑하는 냄비 중에 하나인 스타브의 무쇠 냄비 꼬꼬떼입니다. 색은 뭐 보시다시피 무광 블랙이고 사이즈는 20cm라고 써있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에 냄비밥이나 카레, 뭐 수육 같은 거 하면은 정말 맛있게 되고 여름엔 여기에 초당 옥수수밥 같은 거 해서 버터에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뭉근하게 끓여야 되는 것들도 이 냄비에 하기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생각보다 많이 무거워서 평상시에는 앞서 소개해드린 실리트 제품을 더 많이 쓰긴 하는데 한 번씩 이게 정말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관리는 특별한 건 없고 음식을 다 덜어낸 다음에 바로 물에 담궜다가 설거지하고 뽀송뽀송하게 말려주면 돼요. 다만 뚜껑과 본체 냄비가 닿으면 녹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봉된 플라스틱을 꼭 끼워서 보관을 해줍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릇과 냄비 그리고 프라이팬까지 소개를 해드렸어요. 다음에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소소한 조리기구들도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